뭐야? 야야야야! 자, 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 짜잔, 제가 저번에 잡았던 이 땅거미, 이 친구를 만천 곤충박물관 사장님께 선물을 드리기로 한 겸 제가 대단한 친구를 받아서 오늘 개미 먹이로 한번 주려고 놀러 왔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굉장히 신기한 생물들이 많은데. 와, 뭐 뭐야 이거. 와, 이렇게 큰 거머리는 처음 봅니다. 이거 말거머리 같은데. 야,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있구나. 어, 사장님 어이, 안녕하세요. 하이, 사장님 반가 반가. 아, 우리 만천 사장님. 뭐, 뭐야 이거? 이거 제가 예전에 선물? 드린다고 네. 했던. 아, 그 뭐 무슨 거미였었는데? 그 땅거미예요. 땅거미 맞아. 이거 그, 원시거미여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전대금물 진짜. 아, 전대금물 전대금물 치는 거. 네, 엄청 멋있게 아. 쳐놔가지고 아하. 또 암컷 중에 좀 크더라고요. 뭐 주는 거? 예, 선물입니다. 아하. 드디어 만천의 전시물이 하나 또 늘어났습니다. 정부로 땡큐. 와, 근데. 자, 여러분들 여기 왔는데 여기 최고 뭐야? 여기 보시면은 우리나라 토종개구리입니다. 와, 이게 진짜 이쁘게 전시되어 있어요. 오, 얘가 엄청 크다. 크기는 한 이 정도. 야. 오, 그리고 여기에 특이한 친구가 있는데요. 와, 여기 보시면은 이게 닭거미입니다. 이게 농발거미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다른 종인데요. 이 친구는 지리닭거미 같아요. 와, 문양이 특이하다. 그리고 다음으로 되게 신기한 친구인데, 와,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 물속 안에 이제 거미가 들어갔는데 얘가 이제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 같아요. 얘는 머닥거미인데, 아, 이렇게 물사육도 되는구나. 오, 그리고 여기 오니까 그 5월달에 보통 주로 나오는 제가 저번에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렸던 사슴댕이가 여기 수십 마리가 여기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 사장님께서는 보통 전시나 보통 이 사슴댕이를 뭐 전시나 분양 목적으로 많이 데려오시는데, 와, 바글바글합니다. 여긴 수컷이고 여기에는 암컷들이 있는데 확실히 암컷이 적네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건가요? 네. 이게 바로 그 한국에서 가장 큰 바퀴벌레. 우와, 와, 엄청 크다. 자, 여러분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조금 징그럽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분들은 지루가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 이 친구들은 진짜 영물이라고 할 정도로 요즘에 좀 보기 많이 힘들어졌어요. 오, 여기 있다. 오, 잠깐만요. 오, 야, 진짜 커. 오, 여기 손가락. 오, 야, 너무 빨라. 제가 어릴 때 살던 곳에서 이 바퀴벌레들이 많이 살았곤 했었는데, 그 중에서 이 친구들이 제일 대박이죠. 이 친구들은 이제 미국 바퀴벌레라고 해가지고, 요즘에는 좀 집에서 보기 많이 힘들어졌어요. 그 업체 있잖아요. 그 업체에서 많이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와, 진짜 엄청납니다. 오, 뭐야. 야, 날았어.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원래는 아프리카에 사는 애들이래요. 근데 이제 교류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뭐 가구나 이런 데 옮겨가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졌는데, 특히 미국이 엄청 많대요. 그게 또 우리나라까지 뭐 중국, 일본, 뭐 타이완 뭐 넓게 분포. 어쨌든 우리 한국에서 볼 수 있는 바퀴벌레인데 어렵게 보였고요. 우리 개미들에게 한번 먹이를 한번 줘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넣을게요. 뿅. 와, 넣었는데 바퀴벌레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지금 불개미들이 달라붙을 기세도 없고. 오, 와, 엄청 펄럭거린다. 확실한 거는 이제 바퀴벌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빠르기도 하지만 이제 불개미가 굉장히 호전적이고 그 다음에 악착같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번 물거나 한번 다이거나 그러면은 놓치질 않아요. 그래서 휴지 같은 데나 뭐 나뭇가지 붙었을 때 아니면 사람 몸에 붙었을 때 아무리 털어내도 한 번에 털어지지가 않거든요. 방금 다리에 붙어 있었다가 지금 결국 떨어지긴 했지만 지금 불개미들이 완전 달려들고 있습니다. 오, 아, 바퀴벌레 힘이 엄청나네. 와, 산 냄새 엄청난다. 와. 와, 불개미들 전투력이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몸집 크기가 엄청나지만 이제 수십 마리가 한 번에 일제히 산을 내뿜으면서 사냥을 하네요. 와, 지금 개미들이 지금 바퀴벌레한테 이제 경고 신음을 받았는지, 와, 다 전투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밀어넣었던 거 다 빼갔네. 그리고 귀뚜라미도 지금 몸통 다 잘려가지고 많이 먹었습니다.
젤리는 빼줘야겠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개미들이 구멍을 다 파놨어요. 진짜 하루 만에 집을 다 지었고, 야간에는 보통 개미들이 뭉쳐서 다 잠도 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얘네들이 활동이 워낙 강해가지고 야간에도 보고 소름 돌았어요. 어쨌든 이 바퀴벌레는 좋은 먹이가 되겠군요. 바퀴벌레 새우 맛인 거 아시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 한 마리도 바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슉. 와, 지금 보이세요? 개미랑 딱 바퀴벌레 크기 차이. 와, 날개짓까지. 어, 소름. 개인적으로 진짜 싫어하는 생물이 바퀴벌레거든요. 바퀴벌레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저 같은 경우에도 슬리퍼로 많이 죽여본 적도 있고 한데, 아, 너무 극혐이에요. 옛날에 어렸을 때 좀 트라우마도 있고 해서 진짜 굉장히 싫어합니다. 지금 이 친구들 빨리 좀 사냥했으면 좋겠는데 벽면에 달라붙어가지고. 어, 날랐어. 불개미가 진짜 악착같이 달려드는데, 확실한 거는, 와, 진짜 바퀴벌레 장난 아닙니다. 저 이게 더듬이에 붙어가지고 저렇게 또 사냥을 하네요. 와, 저렇게 더듬이에 붙어서 끝까지 공격을 하는데? 원래는 평소시에는 개미들이 흥분을 안 하면 그냥 벽면에 안 달라붙고 땅에만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이제 페로몬을 내뿜어가지고 서로 공격을 하자고 서로를 줬기 때문에 그 많은 친구들이 진짜 월드워 좀비처럼 달려들고 있는데, 일반 개미들은 사실 저만한 바퀴벌레 살아있는 거를 어느 정도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보통은 바퀴벌레가 저 정도 되면은 다 떨쳐내고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저 바퀴벌레는 확실히 힘이 좋네요. 아까 첫 번째보다는. 와, 이때다 싶은지 저 불개미들이 엄청 달려서 산을 쏘고 있는데, 오, 숨 들이쉴 때마다 굉장히, 오, 냄새가, 오. 진짜 한국 곤충 중에서 사실 1대1로는 개미가 좀 약할 수도 있지만 한국에서 모든 곤충 생명체에 통틀어 가지고 개미가 1등인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불개미. 와, 진짜 다른 개미들이랑 아마 차원이 다를 겁니다. 진짜로 제가 몇 번 쏘여봤기 때문에 그 한 마리 한 마리 고통을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종종 아마 이 친구들에게 이제 좋은 단백질 원으로 또는 이제 해충 채취용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제가 좀 먹일 건데, 종종 채집을 하면서 이 친구들 해충들이 나오면 완전 싹 다 잡아서 넣어야겠습니다. 그 뭐죠? 그 배스인가 뭔가 그런 것도 먹겠지? 와, 진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쌀벌하지 않아요? 진짜 턱 하나하나가 좀 무섭기도 하고, 뭐 바퀴벌레도 뭐 대단하죠? 뭐 발톱도 저렇게, 뭐 발에 이제 가시도 저렇게 나 있고 한데, 저런 걸 하나하나 물면서 그쪽 이제 저런 거 하나하나 물면서 이제 제압하는 거기도 하고, 조금만 있으면 이제 산을 뿌려서 살짝 녹이기도 하고, 터키무로 이제 다 잘라가지고 이제 좋은 애벌레, 이제 애벌레들에게 먹이겠죠. 불개미들은 확실한 거는 이제 피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확실히 먹이 반응이 굉장히 좋고 강력해가지고 이것저것 저도 잘 먹는 모습이 좀 마음에 듭니다. 다른 친구들은 좀 순순하면서 소소한? 순진한? 약간 이런 그런 느낌을 받으면 진짜 이 친구들은 황소같이 완전 달려드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뭐 해서 오늘은 요 해충 박멸 겸 불개미 영양식 특식으로 한번 줘봤습니다. 오, 내가 먹이를 잘 줘서인지 애들이 배가 다 빵빵하네. 자, 얘네들 보면은 이제 그물든 개미라고 해서 제가 전에 소개해서 잠깐 시켜드렸는데요. 이제 한 마리 한 마리 보면은 되게 동글동글한 엉덩이를 가지고 좀 턱이 좀 큽니다. 그래도 얘네는 병정개미가 없고요, 여왕개미도 없고요, 그냥 일개미들끼리 그냥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는 그런 군체들인데, 얘네가 나중에 수십만 마리가 될 수가 있대요. 얘네한테 한번 젤리를 줘보는, 젤리를 주면은 굉장한 일이 벌어지는데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곤충 젤리예요. 흑당 젤리인데 이걸 되게 좋아할 거예요. 이렇게 하나 주고. 근데 안 돼. 야, 얘 갇혔어. 와,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개미들이 확실한 거는 당분을 워낙 좋아하고요. 이 당분들을 서로 나눠가면서 주 에너지원으로 쓴다고 합니다. 아, 거의 여기는 다리를 만들어서 나오려는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식용유를 발라놔서 나오지는 못하거든요. 사실은 바퀴벌레를 이 친구들에게 주고 볼까 한번 고민도 했었는데, 사실 얘네들은 턱도 굉장히 작고 힘이 약해가지고 바퀴벌레들이 완전 얘네들 몰고 다닐 것 같아가지고 좀 군체에 큰 영향이 가지 않을까 해서 불개미한테 모두 잡혔고요. 여기 아래 이제 바닥에도 이제 수백 개의 알들이 있는데, 이 알이랑 애벌레들이 이제 나중에 만 마리 이상 되면은 그때 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개미 알면 알수록 신기한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조만간 이 친구들이 사이클이 잘 돌고 번식이 돼서 이제 증식이 되는 게 많이 느낌이 들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 사육장이 나중에 좀 비좁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나름대로 한 통 한 통 한 통마다 테마를 정해가지고 이제 호수 연결해서 또 색다른 개미 사육장, 불개미 사육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세상은 넓고 생물은 많다. 재생.